제가 한번 눌러가지고. 혹시 샷글라스 없으면 요거 절반 넣으시면 30cc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 받아서 다른 데 넣으실 때 반만 받으시면 되고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한 12g 정도 제가 세 숟가락 넣어서 하겠습니다. 시그니처 모델에는 템퍼가 있어요. 그 템퍼로 템핑하시고 1, 2mm 정도 떨어져야 샤워 필터가 들어갑니다. 이 클래식 모델에는 템퍼가 없어서 이 뚜껑으로 템핑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패드를 만들어주시고 실링도 꼽아주시고 제가 여기다 물을 부었죠? 아, 천천히 하셔도 되겠네요. 네네. 시간이 있으니까 압력이 보이는 걸로 해드릴게요. 지금 온도는 96도고요. 집에서는 그냥 100도짜리로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압력을 제가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8바를 개 8바는 제가 맞추기가 쉬운데 9바로 하려고 하면 바늘이 너무 떨려가지고 그냥 8바로 저는 맞추거든요. 힘에 따라 달라지나요? 네, 힘에 따라서 계속,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누르느냐. 힘을 세야 좋나요? 낙해요? 압력이 높을수록 에스프레소가 머신이 구기압이니까 압력이 높을수록 좋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집에서 크레마 있는 카페라떼 카푸치노를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